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공휴일, 매년 언제, 얼마나 쉴 수 있는지 큰 관심사죠.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월력 요항이 발표됐는데요.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되는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보다 하루가 더 많습니다. 강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어 한 해가 366일인 윤년입니다. 공휴일은 일요일 52일에 관공서 공휴일 15일, 여기에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설날 대체 공휴일 하루를 합쳐 총 69일입니다. 이 가운데 설 연휴 마지막 날과 3일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이 됩니다. 먼저 전통 명절인 설은 1월 25일 토요일로 전일 24일부터 27일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나흘을 쉬게 됩니다. 추석은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는 바로 추석 명절인데 9월 30일 수요일부터 일요일인 10월 4일까지 총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쉬고 4일 월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6일간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금요일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직장에서는 3일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67일과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서 휴일수가 119일이 되는데 공휴일 중에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4일로 인해서 총 휴일수는 115일이 됩니다. 2월과 3월, 6월부터 8월, 그리고 11월은 평일 휴일이 없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